다음은 또 어떤 스타분께서 입장을 하실까요? 트로트의 여왕 홍진영 씨네요. 세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트로트퀸 홍진영 씨. 김영철 씨와 함께한 따르릉에 이어서 올해는 강호동 씨와 함께한 북을 발로 차버려서까지 화제가 되며 홍진영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흥으로 주변까지 즐겁게 만드는 홍진영 씨는 오늘도 역시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레드카펫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와, 멋진 포즈네요.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 의상이네요. 네, 홍진영 씨 무대 위로 모셔서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홍진영 씨는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잠시 한 5초에서 10초간 기자님들을 위해서 빨리 올라와요. 네, 포즈 갖고 저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포토원에서 또 강렬한 포즈를 보여주잖아요. 기대할게요. 제가 사실 시간을 더 드리려고 해서 좀 곤란하게 하고 싶어서 포즈가 더 하나 보려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1년 만에 만나 뵙게 된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밤이에요, 여러분. 기분도 좋은데 네네. 홍진영 씨 의상이 아주 특별하네요. 아, 네네. 저는 입혀준 대로 입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오늘 의상의 컨셉은? 그냥 바람이 불 것 같아서 머리 날릴까봐 모자를 썼고요. 그리고 원피스는 깔맞춰서 입었습니다. 아, 예, 예. 맞아요. 지금 제 머리가 아주 사정없이 날리고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진영 씨의 흥이 넘치는 축하 멘트 들어볼까요? 네, 멜론 뮤직 어워드 10주년? 벌써 시간이 정말 그렇게 빨리 지난 것 같은데요. 멜론 뮤직 어워드 앞으로도 엄지척. 역시 엄지척이네요. 네.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혹시 늘 우리 홍진영 씨가 콜라보레이션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멜론 뮤직 어워드를 찾는 아이돌 중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은 아이돌 있을까요? 아이돌이요? 아무래도 일단 제가 나이가 지금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돌들이 해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언제든지 저는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넣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아이돌분들도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영 씨가 연락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콜라보레이션 저희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홍진영 씨. 네, 감사합니다. 네. 홍진영 씨의 흥이 넘치는 멋진 무대 또한 기대해보겠고요. 다음으로
아이콘의 모든 히트곡을 직접 만드는 B.I. 올해 국민 트로트 강호동, 홍진영 곡을 발로 차버렸어 김영철 안 되나요 생각이 나훈아 홍시 홍시가 열리면 우럭마다 옆집 오빠입니다 옆집 오빠 매도 스파이도 차인 제가 홍진영 잘 가라 네, 발표해 주시죠.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트로트 홍진영 잘 가라. 트로트계 트렌드세터 홍진영. 올해 발표한 잘 가라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은 곡, 트로트 부문 수상곡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쟁쟁한 후보들님들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뮤직헤이 권창현 대표님, 그리고 태혁이,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리고 우리 윤선이, 애슬이 이름 안 불러주면 애들이 섭섭해하더라고요. 조금만 부를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우리 하연이, 그 다음에 소영이, 그 다음에 수지, 그리고 언니가 이름 안 부르면 저 죽인다 그래가지고 친언니, 선영언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즐겁고 흥겨운 음악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10년 뒤에 아마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이 더욱더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바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저 혼자 방 안에 박혀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